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와 2부, 3부 시간에는 모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 시간에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총 10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칩니다. 총 한 주간 두 분씩 그래서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투자의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194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발표가 된 이후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업종을 좀 살펴보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대형 IT주가 오늘은 하락합니다. 내년 초 IT 업황 회복이 점쳐지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금융주가 약세인데요. 미국의 채권보증업체 암박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미국에서 금융주가 하락했었고 남유럽에서 아일랜드와 그리스발 채무위기감이 조성된 점 역시 오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조선주는 오늘 강합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강박권 내지는 1%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30선을 회복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줄여가다가 지금 현재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0.3포인트 정도 밀려있죠. 약파권인데요. 528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의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현대제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7911님께서 현대제철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사서 15만원 선까지 보유를 하고 싶은데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철강주가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현대제철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11만 5천원 선이고요. 10만원 선이 쉽게 붕괴되지 못하고 깨질만 하면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10만원 선 아래까지 깨지는 그런 매수 시기가 올지. 그런데 그런 시기가 오면 주가가 네네.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언제쯤 사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네. 3분기 실적이 바닥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업황 부분의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부분에 들어서 다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제철 업종 자체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제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현대자동차가 모든 샤시 부분까지 현대제철 2기 고로에 완성돼서 실적 모멘텀과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10만 원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진입이 못하시는 이유가 좀 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 원 부근에서 매수 진입을 할 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수급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0만 원 부근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의 10만 천 원 부근에서의 이탈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되지 못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봤었을 때 주봉상의 20주선에서 10만 8천 원 부근에서의 진입 여부를 일단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종목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자체를 많이 가져가시면서 수량을 좀 확보하시는 측면이 좀 날 것 같고요. 말일 거였습니다. 10만 8천 원 부근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 부근에 들어오기에는 실적 모멘텀이나 가시화 부분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10만 8천 원 부근에서 야금야금 매수 비중 늘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0만 원 선 아래까지 깨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10만 8천 원 선에서 조금씩 모아가기 전략으로 종목을 사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제철의 고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오는 23일에 제2고로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고로가 가동이 되면 400만 톤의 샘물이 더 생산이 되고요. 연간으로는 한 195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연간 생산량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의 약 60%를 점유해오던 포스코와의 경쟁 구도가 또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현대제철의 주가가 어느 정도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8868님께서 EM코리아에 대한 문의를 여쭤오셨는데요. 712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EM코리아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80%나 늘었다라는 공시를 냈었는데요. 이 종목을 사신 분 역시 현재 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예. 어떻게 해볼까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생산 업체입니다.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은 지난 9월 초부터 그 지금 현재까지 거의 이제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일단은 그 9,000원대 그 저항을 지금 쌍봉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대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9,000원권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지지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쌍봉을 찍은 다음에 향후 지지선이 한 8,000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의 지지가 이루어질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9,000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10,000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뭐 업황 부분으로 보나 실적적으로 보나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최대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이나 비중이 상당히 괜찮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도 가격을 8,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나서 그 종가 기준 8,000원 일단 매도 후에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M코리아에 대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내년 국제 회계 기준이죠. IFRS 도입을 앞두고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들어온 3부토건 역시 숨겨진 알짜 자산주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3부토건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삼25님께서 17,000원에 1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자산 재평가 기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십니다.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찾아가게 마련인데요. 3부토건의 자산 재평가 결과가 앞으로 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김도용 팀장님께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용 팀장님. 네.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자산 재평가의 본질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실적 모멘텀 부분이 조금 가시화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겠죠. 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무리 뛰어나고 자산 재평가자 IPRS 부분에서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모멘텀밖에 되지 못하겠죠.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역시 실적 부분에서 그닥 좋은 모습이 흐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측면이고요. 수급 부분에서도 아직 선도주 조체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측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저하게 시장에서 건설 경기 회복이 관건이 되는 포인트 속에서 외면을 조금 당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60선 부분에서 한 번 정도의 이격 따지기 부분으로 지지 여부를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내려온다고 해도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조금의 손실 라인이 좀 발생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과연 랠리 부분을 어떻게 봐져가야 될 거라는 측면이 바로 주봉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전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20주선에서 15,600원 정도의 지지만 할 수 있다라면 상승 모멘텀은 실어져 있지만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중견기업에 특히 주택 경기에 지금 3부토건 같은 경우는 많이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에 15% 비용이 비중하신 부분에 말씀드렸던 자리에만 지금 현재 안착을 좀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 긍정적인 상승 곡선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 3부 토건 봤고요. 자, 이번에는 320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현대 그린푸드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시점과 또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홍희진 연구원님. 네. 현대 그린푸드는 기관의 매수가 거의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자산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라는 네. 얘기도 들리고요. 네, 어떻게 매수를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자산만 해도 9천억 이상으로 이제 육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현금성 자산도 2천억 원으로 이제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식자재 업체인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보다도 이제 단기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지분법 수익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흐름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물량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흐름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저점을 지금 찍고 나서 우상향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는 13,000원의 주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저는 지금 13,000원 부분이 지난 2006년, 2007년의 고점과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출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수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구간도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제 비중이 문제죠. 그러니까 큰 비중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일단은 추세가 확실히 더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를 보시고 나서 일단은 비중을 실으시되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금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비중 뭐 이 종목에 대해서 30% 비중을 싣고 싶다 하시면은 그 비중의 절반 정도만 일단 담겨 놓으시고 나서 일단은 향후 상승 추세가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경우 그때는 나머지 15%를 편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수 편입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00원 손절 라인 잡고 현 구간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온 종목들 또 한 차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4,78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3964님께서 오늘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께 드리죠. 네. 광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했던 시점을 바라보면 조금 횡보하고 있는 부분에 눌림목 구간을 생각하시고 진입했었던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광전자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LED 사업 부분이겠죠. 최근 들어서 고덴시하고 나라지원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실제 실적 부분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합병 부분에서 발생했던 영업감각 부분과 삼각 부분에 발생했던 차기적인 문제인데요. 내년 상반기 지금 현재 LED 업황 자체가 올해가 저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내년에 좋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꾸준히 지금 해서 갤럭시 탭부터 시작해서 AMOLED부터 해서 계속 LED 사업 자체는 그 성장성은 무한무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 이후에 시총 자체가 3천억 규모로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신 시점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 조금은 감수를 하자는 것을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상에서도 오로지 수급 차트에서 수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만이 매수로 들어와 있다는 측면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측면에 외국인도 소량밖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수급이 좀 꼬여있다는 측면이고요. 차트상에서 지금 현재 매수가에 대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목표가가 아니라 손절가 부분에 61선이 4,550원의 이탈력으로 반드시 손절 라인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눌려서 하락폭을 견디는 것보다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제가 수급 부분이 조금 어렵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20선에 대한 심리선을 이탈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막 10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를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전자에 대한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홍의진 연구원님께 드립니다. 네. 5576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SK네트워크스가 1,900원,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꼭 좀 상담해 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좀 최근에 흐름을 보신다면 이렇다 추세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그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 이제 기관 쪽에서 그 큰 폭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예,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12,000원의 고점을 찍고 주가는 하락을 한번 한 이후에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1선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이제 반락에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재차 반락에 나온 시점에서 일단 지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지 부분이 현재 구간 이제 1,500원에서 1,700원까지의 지지가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 시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밀리게 된다면은 지난 전저점에 10,000원까지 그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1,500원의 손절을 잡으시고 나서 일단은 1,500원 이탈시는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1,500원의 지지가 있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매수가 근처까지의 반등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반등 시 일단은 저는 10%의 비중 일단 좀 줄이시고 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좀 저항도 많은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현금을 매수한 상태로 두고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10%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1부 종목 상담을 먼저 좀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시간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02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939 포인트 코스닥이 528선이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 약세입니다. 일본 증시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일본 니케이가 약보합권 9694를 가리키고 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3143포인트 역시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봐야겠죠. 지난주에는 김도영 팀장님과 홍의진 연구원님 두 분의 대결이었는데 역시 두 분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고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까요? 그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에이스테크가 승리를 하셨는데요. 수익은 0.3%로 미미했지만 홍의진 연구원님의 웅진 케미칼의 수익이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 어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이제 4승 5패 4승을 기록을 하셨어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선택하신 이 종목들 과연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에이스테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 수혜주로 지목이 된다. 인도 쪽 사업 성장성까지 감안했을 때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이번 주에 분출이 되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의 웅진 케미칼도 살펴볼 텐데요. 이익 마진 개선이 긍정적이고 또 면화값이 급등하면서 대체재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시점이다 하셨는데 웅진케미칼 역시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에서 머물렀는데요. 향후에 어떤 대책,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잠시 뒤 연구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에이스테크부터 살펴볼 텐데요. 김도영 팀장님, 네. 예상대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 세 번째 고점 돌파의 네 번째 도전에선 성공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그거보다 조금 위였던 6,100원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 현재 다행히도 수급 부분에서는 양호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특이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증권사의 레포트가 조금 연일해서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치 성장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거래량에 수반되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21선 그리고 5주선과 10주선 모두 다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 양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승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6,100원 돌파 여부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고요. 순절가 5,320원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연구원님이 주간 종목 배틀이 펼친 게 지난주가 처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패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 그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그 시장과 상관없이 그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아무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화값 급등에 따른 이제 대체제 뭐 스판덱스라든지 폴리에스테르의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이제 그 수철 이제 필터 부분에서도 신규 매출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일단 업황 부분으로도 일단은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점이 이제 수급 부분인데 수급으로 볼 때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으로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은 상당히 느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뭐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신다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금 그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그 흐름이 좋지 않아지면서 동사의 흐름이 굉장히 처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도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 손절 가격 1,260원을 기점으로 이제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천천히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만큼 일단은 1,400원 이상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보신다면은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종목 모두 한 주간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지는 않은 거니까요. 함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 전략 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채택하셨을까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자,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GI 블루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요. 홍의진 연구원님 뉴인텍 선택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GI 블루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 종가 기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 정도 하락이네요. 하락 빠져있는 가격대인데요. 1,22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홍의진 연구원님의 뉴인텍 역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뉴인텍 역시 오늘장 2% 가까이 어제보다 밀린 가격대입니다. 2,625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김경 팀장님, 네. GI블루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철도 사업 부문과 맞물려 있던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이 이뤄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가 말씀하신 것 같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물적 분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사업 부분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된 상장 기업이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그 다행히도 비상장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제가 GI블루 저도 생소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네, GI블루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만기에 도래하고 있어 시장이 조금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났고 단기적인 시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주 개별적인 종목과 소형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저런 종목도 이런 부분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저 프린터용 쪽의 토너 카트리지 생산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철도 사업 부분에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 나서 다시 물적 분할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 매출처는 삼성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 프린트 레이저 사업 쪽 또 해외 쪽 그리고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꽤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노트북이나 TV에만 맞춰져 있는 시각이 레이저나 프린터 사업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독과점으로 거의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 중에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었고요. 차트 부분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부분에서 일봉상의 주봉, 일봉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번,
두 번,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강한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20선에 바로 근처인 1050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한번 잡아와 봤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주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짧게 본다라면 20주선을 안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이번 주에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450원 정도 부근까지 지금 잡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1420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30원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경우 같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조금은 덜할 종목입니다. GI 블루를 오늘의 종목 배틀, 주간 종목 배틀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대영 팀장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이 왜 뉴인텍이라는 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전기차 부품 업체죠. 3분기 네. 실적은 조금 저조했다라는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적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종목 갖고 나온 그 이유를 따지자면은 김도영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종목을 일단은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뉴인텍의 뉴인텍이 추구하고 있는 업종을, 그러니까 업을 보신다면은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콘덴서 부분과요, 이제 태양전지 콘덴서 부분에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주목하는 점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 예,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거는 지지대선이 정확하게 지지가 된다면은 상승의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2600원 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시점에서 2600원의 지속적인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상승 전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전기차 관련 테마주인 만큼 12월부터 이제 GM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도 이제 그 테마를 타고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 오늘 이 종목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지금 설정을 해드리기는 3,000원 정도로 예,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지난 전고점 부분 한 3,000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2,600원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 손절 가격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간 종목 배틀 네. 시간에 김두영 팀장님께서는 오늘 GI 블루를,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는 뉴인텍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새로운 종목을 알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어느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한 주 동안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